안녕하세요, 여러분. 별의 여자입니다. 아, 벌써 5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개인 사업자분들 혹시 세금 신고 하셨나요? 저는 개인 사업자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랑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임대사업자라던가 뭐 유튜버나 블로거나 뭐, 이제 저처럼 프리랜서 일을 하거나, 뭐, 계약직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여러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세금 신고해야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세금 신고하면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세금 신고를 이제 대행해주는 뭐, 세무사들도 계시지만, 이제 어플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 알게 된 어플이 있는데, 바로 이제, 쌤이라는 어플입니다. 얘는 이제 무료로 할수 있는데 나중에 신고하는 것만 결제하면 돼요. 신고할 때만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 이제 세금 계산 같은 거는 다 얘가 알아서 해줍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선 카드도 필요하고 어플을 준비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 이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인증서를 홈택스에 등록한 다음 이제 주민번호 눌러준 다음에 가입하기. 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이제 5월 31일까지인데 빨리 하는 게 좋아가지고 경조사비나 기부금 비용 처리하는 것까지 나와 있네요. 저는 딱히 어디 간 적도 없고 기부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종소세 계산을 해볼게요. 한 5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자료 수집이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제가 저번에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세금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해주시고, 부양가족에 대한 그런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요. 장애인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주민번호 적고, 그다음에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가 없다네요. 일용직 수입까지 다한 번에 나오네요. 유튜브 수입이 있으면 자기가 따로 계산을 해서 적어야 되네요. 임대료 추가하는 거구나, 이거는. 이제 임대료 지출. 저는 그냥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딱히 임대료는 없고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쓴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고 제외하기를 누르면 되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쉬운 것 같아. 뭐 이런 거는. 아, 또 알아서 자기가 또 제외해준 것도 있네요. 카드 지출은 다 해놨고요. 그다음에 사업 관련 보험료 있으면 보험료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대출 이자랑 건강보험료 하면 되네요. 계산서는 따로 잡혀 있고, 이제 자동 수집된 애들이 있으니까 이게 좀 편리하네. 이제 노라우선 공제도 있고, 국민연금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다 보니까 되게 편리한데, 이제 종소세 얼마 납부해야 되는지까지 나와서 좋더라고요. 저는 저번에는 이런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대충 신고해가지고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세금이 굉장히 절약이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작년보다 47만 원 정도 더덜 납부하게 됐네요. 이제 소득공제 혜택도 나오고, 33,000원밖에 안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카드랑 유효기간, 비밀번호 이런 거 작성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한 다음에 신고를 누르면 돼요. 국세청 신고 완료가 떴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서 좋네요. 자, 이렇게 같이 세금 신고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저는 그동안 어떤 걸 적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대로 신고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쌤 덕분에 쉽게 국세청에 신고도 할 수 있었고 세금도 저번보다 훨씬 줄어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계속 이거 이용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 세금 신고가 막막하다면 이 어플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